허서방, 나 집 앞이야. 우리 얘기 안 끝났잖아. 왜? 어, 아니야. 자차야, 아이씨 깜짝이야. 누구십니까? 저기 허서방 좀. 어, 나가세요. 뭐 하는 짓입니까? 어딜 함부로 들어와요? 이런 식이면 경찰에 신고합니다. 신고해도 괜찮아. 겁날 거 없으니까. 허서방, 그한테 좀 불러주게. 대체 왜 이러십니까? 정말 경찰 부릅니다. 불러. 차라리 그게 낫겠네. 이렇게 다 까지 뭐. 나만 아빠 안 닮았어. 광태가 장인어른을 별로 안 닮은 것 같네요. 광태는 왜 다 그랬지? 아, 예. 그 혹시 말이요, 누가 우리 광태 찾아온 사람 없었지? 예? 예, 없었습니다. 근데 왜? 어? 아니요. 증거가 뭡니까? 광태 나올 때 우리 집 형편이 많이 안 좋았어. 그래서 그 집에 잠깐 맡긴 건데 나중에 찾으러 가니 그 이철수 씨가 안 주겠다고 버티는 거야. 광태를요? 정이 들어서 못 주겠대. 내가 양육비며 학비까지 대줬어. 광태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고. 찾아오지 말라는 각서까지 썼고. 근데 왜 이제 와서? 내 핏줄이니까. 무례하게 군가 죄송합니다. 장인어른이라고 불러야지. 맞다. 예, 장인어른.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용돈 쓰십시오. 고맙네. 아, 진짜 얼마 안 되네. 허서방, 내가 말이지 오늘 보자고 한 건 딴 게 아니고 돈 좀 융통해 줄 수 있겠나? 돈이요? 한 5천만 원만 어떻게 안 될까? 내가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. 5천요? 제가 돈 관리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게 큰 돈은. 죄송합니다. 그럼 한 3천? 아니, 2천만이라도. 내가 급해서 그래. 어휴, 요즘 우리 강태가 또 올까 봐 겁나네. 아니,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광태한테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좀 어떻게 안 되겠나? 장인어른, 이게 무슨 일입니까? 병원은 어떻게?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급하게 입원했어.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데요? 바쁘지, 어서 봐. 어디 가서 잠깐 얘기 좀. 돈은 어떻게 좀 마련했나? 아직. 죄송합니다. 사실은 신약 좀 써보려고 그런 거야. 그런 건 의료보험이 안 돼서 굉장히 비싸대. 효과는 끝내준다는데 신약만 쓰면 좀 버텨보겠는데. 됐네, 어서 봐. 나 혼자 갈 수 있어. 바쁜데 어서 가. 병실까지 모셔다 드릴게요. 아니야, 그 정도는 할 수 있어. 아, 바쁜데 어서 가. 나 들어가네.
어디에서 물주 하나 물었구만. 어디 정신 빠진 제사라도 하나 사겼나? 안 몰라. 그딴 건 묻지 말고 달랑부터 봐. 다들 죽었어. 야, 이거 오랜만에 와서 우리 다 죽게 생겼네. 자자자 들려보자. 자. 장인어른. 아, 왜 전화를 안 받아? 예? 아우, 죄송합니다. 아까 미팅이 있어서 무음으로 해놓는 바람에. 나랑 잠깐 어디 가서 얘기 좀 하게. 아, 이것만 광태 주고 나오겠습니다. 아니, 내가 급해서 그래. 1억은 제가 맘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. 형님한테 말하면 안 되겠나? 장인어른이 아파서 신약 써야 된다고. 이건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? 오죽하면 이래. 이보게, 허서방. 나 그만한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? 예? 아니, 토까놓고. 아, 나 아니면 광태 세상 구경도 못했고 그럼 자네도 못 만나던데 그까지 1억이 아깝나? 내가 뭐 자식 가지고선 장사하자는 건 아니지만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네. 오죽 급하면 이래. 아휴, 나 좀만 도와주게, 허서방. 어? 우리 딸한테 아버지 소리 듣는 그날까지 아주 같이 살고 싶어. 1억만 줘. 아니면 광태 만나겠네. 급하게 보자는 거 보니 좋은 소식인가? 이거. 1억인가? 100만 원입니다. 100만 원? 사람 놀리나? 기껏 바쁜 사람 불러내서는. 1억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. 내일? 확실해? 확실합니다. 내일 낮 12시까지 준비될 것 같습니다. 알겠네. 저기 수표 같은 거 말고 현금으로 부탁하네. 응? 나 그럼 가볼게. 밖에 오래 나와 있으면 피곤해서 말이야. 안녕히 가십시오. 내일 뵙겠습니다. 내일. 변사체, 너 무슨 헛소리를 한 거야? 아이. 앞에 들어가신 분 일행입니다. 얼른 꿈자리가 좋더라고. 아, 몰라. 자, 일단. 나 빼기로 100만 원! 붙어봐, 다들 죽었어. 어? 어? 허서봐, 어, 여기를 어떻게 해? 심장병 환자요?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? 이게 말이 됩니까? 아이고, 미안하게 됐네, 허서방. 팔았어? 어떻게 딸까지 팔아서 이 짓거리를 합니까? 아버지가 힘들면 자식이 돕는 게 당연하지. 돈 몇 푼 준 게 그렇게 아깝나? 어려서 키우지도 못하고 남한테 버린 자식.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말이 됩니까? 애초에 광태 만날 생각도 없었잖아요. 아버지 소리 한번 듣고 싶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잖아요! 당신한테 광태는 자식이 아니라 그저 돈 뜯어낼 협박력 미끼였을 뿐이죠. 아무것도 모르는 광태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? 자식 생각 안 합니까?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광태 아버지야. 나 광태 남편입니다. 그동안 고생했네. 자네 빠져. 어허, 이 사람. 여보세요? 광태 건들지 마. 가만두지 않을 거야.
아빠!